하더라고요. 80년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유민수 씨 최근에 만났는데 되게 저한테 어른 척을 하더라고요. 최소 한 7776 맞거든요? 네. 두 분 다 80년생이시고요. 최근에 또 두 분이 재미난 게 한 방송에서 만나셨대요. 네. 그래서 유민수 씨가 거기다 대고 또 이제 아 나는 빠른이다. 네. 내가 한 살 더 형이다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강성호 씨도 빠르겠던 거예요. 일단 유민수 씨가 노안인 거죠. 일단 무조건 노안인 건데 그 윤우 아버지로 더 유명하잖아요. 네. 25살 때 또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식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제 가장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노안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고요. 강성호 씨 같은 경우도 고생을 많이 한 연예인이잖아요. 또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사건들 많이 휘말려주셔서 고생을 많이 한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이시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강성호 씨를 만났는데요. 이게 말하는 뉘앙스나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보면은 정말 철들지 않았어요. 정말 해맑고 네. 옛날 별명이 방글이었죠. 네.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팬들 이제 엄마 되는 애들한테 네. 노랭이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우리 노랭이들 많이 왔어? 강성호 씨 쏘라 있는 네. 마인드예요 마인드. 네. 정말 젊게 산다는 걸 느꼈고요. 그럼 강성호 씨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이렇게 관리를 받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기본은 수분이다. 아, 수분이다. 네. 네. 자기 전에 일일택을 하고 물을 좀 많이 마시고 노폐물을 많이 배출하는 게 나의 젊음의 이제 유지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하얀 것도 하얀 건데 투명해요. 어떻게 관리냐 했더니 자기도 나이도 먹고 속도 많이 골았는데 네. 어머니가 굉장히 좋으시다고 그래요. 이런 피부나 그런 게 그게 많이 물려 받았고 자기도 언제 컴백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이런 거 하나 사람들이 봐주는데 이런 거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근데 진짜 이 데뷔 그때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비교해도 똑같아요. 진정한 냉동인간. 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